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이란 단어를 38번이나 언급하면서 진정한 도민 정부 시대를 열겠다며 변화를 약속했는데요. 제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부녀의 취임사에서 도민이란 단어를 38번이나 언급하며 진정한 도민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을 향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도민 정부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집단지성과 대화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제주와 도민이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원칙 아래 찬반을 뛰어넘어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 오영훈 도지사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며 사실상 재추진이 분명해진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공이 넘어갔다며 시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이 어느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고 확인하면서 행정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제가 그 권한을 행사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를 받은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 회복과 물가 대책은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관련 또 해상운송비 관련 물류 정책의 전환 내지는 획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조기에 마련되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도민 개개인의 삶이 빛날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오영훈 지사. 도민정부 시대를 전면에 내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과연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교육도 8년 만에 진보 성향에서 보수 성향의 새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제17대 제주도 교육감에 취임한 김광수 교육감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학력 신장 등 5개 교육 방향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며 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8년 만에 새로운 교육 수장직을 맡은 김광수 교육감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간소하게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통을 최우선으로 학력 신장과 학력 격차 해소 등 5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쉰계 세부 사업을 임기 안에 추진해 제주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제주교육을 정립하겠습니다.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각계각층과의 정례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지표도 공개했습니다. 학생 사이에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당장 2학기에 코로나19로 벌어진 학력 격차를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선인 신분에서도 밝혔듯이 특성화고 현장 학습을 전면 폐지하고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은 확대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능 시스템이라든지 대입 이 시스템이 학습 방법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과목이 정해져 있죠.
김광수 교육감은 오는 9월 인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내년 3월 예정된 조직 개편은 인성과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을 관통할 서귀포 우회도로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오면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바뀐 보수 성향의 제주 교육감. 앞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의 변화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5명 중 43표를 얻었고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몫을 찾는 일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관리형,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6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물속에 들어오니 무더위가 잠시나마 날아가는데요. 오늘 제주 도내 12곳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면서 올해는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주도 날씨도 너무 좋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껏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지금 비 오는 때 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흐린 날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다 오니까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해수욕장 개장인지 몰랐는데 이럴 거면은 수영복 가져올 걸 그랬어요. 너무 아쉬워요.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오늘 제주 북동부 지역에 이어서 서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급변하겠습니다. 흐리다가 일요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는 강한 폭우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 정보를 보시면 오늘 오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이 4호 태풍 에어리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바다에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남서풍을 타고 제주로 다가오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쯤 서귀포 남서쪽 해상으로 다가오겠고요. 화요일에는 부산 남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태풍 정보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와 남부지역 24도, 서부와 동부지역 22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북부지역이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부와 남부지역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부터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오면서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84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71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895명으로 전주보다 126명 늘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명, 재택치료자는 822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14.5%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제주 지역 기름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2,179원으로 어제보다 39원 내렸습니다. 경유 가격도 어제보다 2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